오코나입니다.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월드의 코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또 오렌더에 대해서 소개가 좀 나갔었죠. 이번에는 또 GLV입니다. GLV. GLV의 워낙 하이엔드 제품 들의 보고예요, 여기가. 그리고 룸 어쿠스틱 특징이나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오면은 단순히 리뷰를 하러 왔다가 다른 제품들 막 비교 시청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외부에 이제 리뷰에 뭐 그런 거를 다 담지는 않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SB를 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MSB 에 대해서 뭐 예전에 그 래리 걸만이 운영할 때부터 뭐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최근 한 10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MSB를 알게 된 거는 뭐 이렇게 좀 되게 얇은 그 좀 중저가의 DAC 그걸로 좀 알기 시작해서 나중에 플래티넘 DAC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도적으로 레더덱 하이엔드 레더덱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렇지. 네. 김표님은 그 MSB에 대해서 네, 어떻게 역시 MSB 하면은 R2R 레더덱에 네. 또 칩을 이용한 게 아니라 얘네가 일일이 네. 저항 대 저항을 그러니까 R2R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배수 되는 저항 조합으로 디스크리트로 그러한 레더덱을 만든 정말 이 R2R 덱의 일종의 지존. 네. 물론 이제 프랑스 토탈 덱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의 아쿠아쿠스틱 퀄리티도 있지만은 네. 어떤 세계적인 명망 지명도로 보면 네. MSB의 그 R2R 덱의 위세는 네.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 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완전히 MSB가 좀 혁신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다 시점이 있죠. 이게 85년도 설립이라고 하셨죠. 그렇지. 85년도 설립인데 최근 한 그 아들들이 이제 이 회사 경영을 물려받으면서 완전히 기존의 그 어떤 제품의 어떤 컨셉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렌더 N20을 테스트하면서도 이 앞에 보이는 이 레퍼런스 DAC를 사용했었죠. 레퍼런스 DAC를 사용했는데 워낙 MSB가 레더덱 쪽에서는 뭐 최강자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DAC 쪽이 일단 눈에 많이 띄어요. 그치. 그리고 그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DAC가 셀렉트입니다. 그치. 누구도 이견을 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셀렉트 DAC 모든 사람들이 이제 MSB 하면은 DAC만 생각하는데 DAC의 좀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DAC와 파워랑 그 직결했을 때 이 MSB DAC들의 프리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와디아나 막 옛날에 마크 레빈슨 뭐 이런 그 CDP들도 그때 이제 개인 조절이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볼륨 조절을 뭐 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직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뭐 논쟁이 가끔 있는데 저는 직결해서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MSB 셀렉트, MSB 레퍼런스 이런 제품들은 파워앰프와 직결했을 때 아주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파워앰프와 매칭해보고 이렇게 내린 결론이거든요. 김표님이 MSB 프리앰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결, 소스기기와 파워앰프 직결이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이게 약간 정확히 좀 따져볼 게 어느 경우에 직결이냐. 네. 그러니까 소스기기에 볼륨만 달려있고 프리앰프 기능이 없을 때는 직결이라는 말이 맞는데 네. 소스기기에 프리단이 출중하고 웬만한 프리앰프를 뛰어넘는다 그러면은 직결이라는 말도 어설렁설이야. 무색해지죠. 그치? 사실. 프리앰프를 통과한 거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셀렉트 덱,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덱, 프리미어 네. 덱, 디스크리트 덱으로 이어지잖아. 네.
이 여기에 볼륨단과 그 다음에 뒷단의 프리앰프 버퍼, 네. 프리아웃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얘네는 굳이 다른 프리앰프를 해서 신호를 탁하게 하기보다 네. 자기네 파워앰프와 연결을 해라. 네. 그걸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지. 네. 그리고 약간 의아스러운 게 얘네 파워앰프가 그렇다고 입력 임피던스가 예전에 뭐 첼로 프리앰프처럼 1메가옴 네. 무시무시하게 네. 높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건 또 아니죠. 네. 그런 면에서 얘네만의 어떤 체인, 네. 체인을 만들었고 그것이 음질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얘네 덱에다가 다른 프리앰프 끼고 파워앰프를 끼면은 네. 음이 되게 어색해져. 아 예. 근데 기존에도 이게 프리앰프 성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일부 유저들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앰프에 뭐 직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런 또 유저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MSB가 아예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이 MSB DAC 겸 프리앰프에 꼭 맞는 최적화된 파워앰프를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새롭게 파워앰프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M205라는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사실 MSB 파워앰프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이전에 이미 M500이라는 그 모노블럭 플래그십 파워앰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S500 스테레오 파워 그것도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그 한 단계 아래급의 스테레오 파워가 한번 나왔습니다. S202 파워앰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202의 이제 모노블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M205가 나왔죠. 그렇지.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스펙 정리의 달인 김피환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 꼭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네. 근데 준비했어. 네, 18년 동안 오디오 앰프들의 스펙만을 연구해온 가방끈 김필입니다. 근데 일단 연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이제 그 아들 두 명이 이제 이 승계를 했잖아. 네. 그리고 형이 이제 조나단 걸맨. 네. 이 양반은 일렉트로닉 쪽 네. 이제 담당을 하고, 네. 동생 다니엘 걸맨이 메커니컬하고 마케팅을 담당을 하는데, 네. 이 프리미어 덱하고 디스크리트 덱 나왔을 때 바로 이 건물에 와갖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 네. 그래갖고 그때 궁금했던 걸 물어봤지. MSB가 덱은 유명한데 파워앰프는 덜 알려졌다. 네.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그 당시 기준으로 이 16년 동안 만들어왔대. 아, 네. 그때부터 덱과 연결을 전제로 한 자기네 파워앰프를 만들어왔고 그러다가 가장 유명한 파워앰프를 내놓은 게 그 원통 모양의 네. M204. 네, 네. M204가 2016년에 나왔어. 네. 여기서부터 얘네가 본격적으로 파워앰프 드라이브를 건 거지. 네. 그래갖고서 2019년에 아까 그 코난이 말한 S500, 500. M500. 네. 2020년에 그 하이 버전인 S202. 네. 그리고 2021년 12월. 네. 국내는 1월 달에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모노블럭이 나온 게 바로, 네. 바로 지금의 M205가 네. 되는 거지. 역시 연보 정리의 달인이시군요. 괜찮아. 스펙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이제 스펙은 일단 파워 네. 앰프니까 출력이 궁금하잖아. 네. 그지? 8옴에서 220 네. 와트 그리고 4옴에서는 정확히 두 배는 아닌데 400 와트. 네. 그리고 얘네가 특이한 게 지금 뒤에 모노블럭임에도 스피커 커넥터 그 바인딩 포스트가 구조가 마련돼 있어. 네. 그래갖고 바이 와이어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볼 출력이 살짝 줄어들어. 네. 그래서 아까는 이제 한 주만 운용을 했을 때는 220에 네. 400이었는데 네. 바이 와이어링으로 하면은 200, 380. 네. 근데 이거 200W, 380W는 스테레오 네. S202하고 똑같은 출력이야. 네, 네. 그러니까 재밌지. 네. 재밌지. 그렇죠. 그리고 스펙에서 가장 돋보이는 거는 SMB가 무려 130dB야. 네. 그러니까 정말 조용하다는. 그렇죠. 그치? 엄청 좋은 수치죠, 이 정도면. 그리고 아까 이제 와서 음악을 이제 잘 편안하게 들으면서 한번 귀를 대봤는데, 네.
어떠한 일단 메카니컬한 노이즈가 전혀 없어.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정말 조용한 앰프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재미난 게 이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 네. 75옴, 300옴, 1.2 네. 킬로옴. 그러니까 입력단에서 그렇게 임피던스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파워앰프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그게 특이해요. 그리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 스탠더드하게 많이 유통되던 그런 파워앰프들을 보면은 입력 임피던스가 47킬로옴. 그렇지. 그 정도가 이제 표준이었고, 이제 하이엔드 앰프들은 좀 스펙이 이제 제각각이었는데, 아예 이 앰프는 조정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 심지어 굉장히 낮아요. 입력 임피던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 낮은 임피던스로 봤을 때는 일단 매칭은 네. 자사 MSB 덱과 네. 연결을 전제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인이 23.8 dB야.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리드 파워 앰프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지. 네. 한 스펙은 한 이 정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셀렉트랑 저는 M500 뭐 이런 파워 앰프 같은 MSB 앰프들끼리 매칭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셀렉트 출력 임피던스가 75옴이거든요. M500 그 상위 제품도 이제 파워 앰프 입력 임피던스를 바꿀 수 있는데, 셀렉트의 출력 임피던스와 파워앰프의 입력 임피던스를 동일하게 맞췄을 때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좀 신기한 일인데. 그렇지. 일반적인 네. 임피던스 매칭하고는 좀 그렇죠. 안 맞는 얘기지. 예, 예. 보통은 5배에서 10배 정도 네. 뒷단 파워앰프를 좀 높여 네. 잡는데, 그래야지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 적이 네, 네. 적어지거든. 네. 근데 얘는 특이하게 네. 똑같이 넣지. 왜 나중에 어디 미넨 오디오쇼에 가든가 아니면은 국내 이 코로나 시절이 끝나서 뭐 국내 다니엘 걸만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뭐 물어보고 싶어요. 인터뷰하게 되면. 그리고 예전에 저는 이 공간에서 그 셀렉트와 이 뭐 MSB 파워앰프와 그 중간에 다른 프리앰프를 이제 넣어가지고 비교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프리앰프보다는 직결이 대부분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MSB DAC를 구입하실 분은, 저는 다른 그 뭐 인티앰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아예 그 프리단을 적극 활용해서 MSB 파워앰프를 구입해서 쓰는 게 가장 그 좋지 않을까,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아까 못 드린 게 있는데, 설계, 네. 증폭 설계를 보면 입력단, 그러니까 전압 증폭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압 게인 23.8 dB를 확보하는 이 입력단 전압 증폭단은 클래스 A 설계야. 네. 그리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전혀 걸지 않고, 그리고 풀 밸런스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전류 증폭, 그러니까 220W, 그러니까 8옴에서 220W, 4옴에서 400W를 뿜어내는 출력단, 네. 전류 증폭단은 클래스 AB 설계야. 네, 네. 그러니까 푸시풀로 네. 역시 밸런스 설계를 해서 그 대출력을 지금 내는 그런 앰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MSB M205 파워앰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 제품이 원래 열이 상당히 많은 앰프인데 방열 대책이 굉장히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면 위에도 방열판이에요. 옆에도 방열판이고 거의 뭐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상당히 좀 놀라운 기구 설계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저는 최근에 또 매지코 M9 그 제품 구입하신 양반이 보니까 MSB 파워앰프를 가지고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멀티 앰핑, 네, 액티브 바이 앰핑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MSB의 어떤 파워앰프의 실력은 굉장히 좀 출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M205를 썼나? M500을 썼나? 그건 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뭐 영상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보긴 했었어요. 덩치가 큰 걸로 봐서는 M500 같아. 네네. 그거는. 상위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파워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좀 호평을 받고 있고요. 특히 뭐 MSB DAC 유저들한테는 거의 최상의 솔루션으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파워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옆에서 보고 만져보고 하면 네.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네. 이 상판하고 이 측면에 전부 다 방열 판으로 네. 좀 구성이 돼 있잖아. 네. 그리고 걔네 이제 홈페이지 보면은 그 알루미늄 덩어리에서 네. 빌렛에서 완전 깎아내 만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루미늄 판을 덧대서 조립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유리하냐면 진동 공진을 확 줄일 수가 있지. 덩어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접합점이 줄어들수록 공진에 유리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 재질 자체가 열 발산을 돕는데 거기다가 그렇죠. 방열판까지 그냥 촘촘하게 지금 파낸 걸로 보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성깔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CNC 머신이나 이런 거는 엄청 그렇고. 좋은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오늘 M205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흠집을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 뭐 이렇게 아쉬운 점이라면은 MSB DAC 외에 그 다른 프리앰프와 이렇게 매칭하는 거는 그 호환성 측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같은 MSB끼리 직결을 위해서 만든 그런 파워앰프다. 그렇지. 네. 그리고 아까 근데 스펙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 네. 출력 임피던스. 아 네. 0.01. 네. 옴. 굉장한. 그러면 수치죠. 이게 댐핑 팩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 네네. 그러면 결국 스피커 우퍼 제어력이 네. 그만큼 출중하다는 거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네, 시간에 말하는 걸로 좀 아껴두는 걸로. 네. 네. 1편에서는 이렇게 MSB 파워 앰프 M250에 대해서 설계 및 전체적인 특성들 알아봤고요. 2편에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오월드의 저는 코난이었고요.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